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금융 그리고 또 법률 또 주거지원 등 이런 간략한 상담사항부터 긴급 생계비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시에 이주비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전문가 상담, 긴급 지원 주택, 긴급 생계비, 이주비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또 전세 피해 사례 실태 조사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좀 작은 지원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만큼은 직접적인 이런 도움을 통해서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